용량이 있어요. 내 용량을 초과하면 버려야 돼요.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고 좋은 일에 써야 돼요. 느닷없이 로또 맞아가지고 잘된 놈이 하나도 없는 건 뭐냐면 자기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 재벌가에서 몇십억 로또 맞았다고 팔, 뭐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용량이 돈에 가서는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내 용량을 초과하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어요. 배탈 난 거예요. 돈에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장관하고 뭐 대법원장을 하다 보니까 할 게 뭐 있어. 후들룩인 후들러 봐야 되고 자기 능력의 70% 정도의 직책을 맡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걸 가져버리면 탈이 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항상 음식도 뭐든지 먹기 전에는 우리가 지배하지만 먹은 다음엔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술도 그게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금 용량은 3천만 원 이상 되면 죽어요. 제 능력을 써본 적도 없고 그런데 30억 가져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돈이 과했을 때 집안이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악착같이들 돈 모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해져야 되잖아. 뭐가 행복해? 행복 안 해진 사람이 더 많아. 자기 용량 이상으로 들어온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용량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욕심, 마음 공부 이런 걸. 진짜로 행복한 게 뭐냐? 돈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돈 좀 써서 내가 좀 형제지간들 중에 돈이 좀 있으면 아 밥 좀 내가 사면 어때?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친구지간에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가 두 번 사면 한 번은 사야지. 그런 생각 아니면 밥 사시면 안 돼요. 어차피 놓고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의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 공수래? 공수에 어차피 다 놓고 갈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형제지간의 우애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기러기를 잡아야지. 끝까지 돈 가지고 친구 멀어져, 친척 멀어져, 형제 멀어져서 남은 게 뭐 있어요? 저는 뭐 아직 나이가 내가 60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내가 만약에 죽을 때 되면 우리 형제, 자식들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사촌보다는 꼭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뭘 할 것 같아요? 되게 똑같으실 거예요. 형제 간에? 그렇죠. 화목하게 살아라. 이렇게 아마 당부할 것 같아요. 본질이 과연 뭐냐? 행복의 본질, 돈의 본질, 가족의 본질이 과연 뭐고 내 용량이 과연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사성어로 하나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우산 지목. 글자가 쉬워요. 우산이라는 산의 나무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맹자가. 사람의 마음은 착하다. 왜 그러냐? 증거를 대봐라. 갓난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고 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가서 애를 봐준다. 봐라. 착하다.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쁘다. 누가 그래요? 순전한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근데 그 다음에 성무선무학설이라는 걸 고잘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형편되는 대로 가더라. 환경에 따라서 나빠지고 좋아지더라. 이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이 악자를 보시면 사실 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악하다는 뜻은 아니고 글자를 풀어보면 위에 거하고 이렇게 갈려요. 그죠? 아심이에요. 아는 버그마자예요. 두 번째를 아라 그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나라가 무슨 열대 지방. 두 번째 더운데 아열대라고 그러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 두 번째. 두 번째 마음이란 말이 악이에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천심이에요. 천심. 사람이 타고난 처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천심이에요. 길을 가다가 깜깜한 저녁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잊어버렸지? 찾아줘야지. 처음에 그 말이 들어요. 그게 천심이에요. 근데 싹 보니까 아무도 없네. 집어요. 그게 바로 아심이에요. 성악설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보다 조금 편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성악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게 순자의 말이었어요. 맹자는 그러게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인하다. 타고날 때부터 선한데 의라는 건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게 의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던 개와 닭을 놓치면 찾으러 다니면서 자기의 인한 남을 사랑하는 본성은 잃어버리면서 그거를 찾으러 다닐지도 모른다. 모른다. 참 슬프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학문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자기의 잃어버린 본 마음을 착한 마음을 찾는 게 바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우산지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산이라는 지금 제 나라 산동성에 있는 산에 나무가 지금은 하나도 없고 벌거벗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산림이 울창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나무를 베갔어요. 소나 말이나 양이 와서 풀을 다 뜯어먹어서 민둥산이에요. 근데 맹자가 얘기를 해요. 지금은 민둥산이지만 원래 우산은 산림이 울창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악하지만 사람들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선한 대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우산 지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한 거를 포기하고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거를 자포 자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희망사항일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선하다는 게.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선하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험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지금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산이 벌거숭이 산이 되는 것뿐이지 원래 다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우산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원래 따뜻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이제 자포자기해진다는 거죠. 우산 지목이라는 얘기.